자, 오늘 소식이 많지는 않은 가운데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주말 동안의 장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았었죠. 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나온 정보들을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비트코인 역시 상승을 좀 이뤘었습니다. 이런 상승에 대해서 이 상승은 베어마켓 랠리이다, 데드캣일 뿐이다 라면서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락장이 일단 시작되면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몇 개월 동안 이런 반등 랠리가 나오면서 재축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장을 준비하게 되는데 지금 일단 반등이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많은 분석가들은 28,000달러, 그 외에는 4만 달러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불장이 아니다라는 점은 이제 확실히 하곤 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리사 샬렛이라는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샬렛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베어마켓 랠리의 한 과정일 뿐이다. 7월 물가 지표에 속아서는 안 된다. 1991년, 2001년, 2008년도 때세 차례 경기 둔화를 보면은 기업 수익이 35에서 60%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도 향후 12개월 내에 10%에서 15% 이상 떨어질 것인데 15% 정도만 떨어져도 선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찍었든 안 찍었든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제롬 파웰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경기가 좋지 않음과 동시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미국 증시는 다시 떨어지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특히나 앞으로 기업 실적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계속적인 정리 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식들 힘을 쓰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채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기존의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라든지 비트코인을 착착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유니온뱅크도 이번에 모바일 앱 내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많이 얻어가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보유자 숫자가 3억 2천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보자면 미국이 1등이라고 하는데요. 4,600만 명이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29위로 200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대륙별로 살펴보면은 아시아가 가장 많았었다라고 하네요. 아시아가 1억 3천만 명, 아프리카가 5,300만 명, 북미에 5,100만 명, 그리고 유럽은 4,300만 명. 여기 남아프리카라고 되어 있는데 남아프리카가 아니라 남미입니다. 남미가 나오죠. 남미가 2,700만 명, 오세아니아가 100만 명으로서 6개 대륙에 모두 암호화폐가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속화돼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투자하게 되겠죠. 다음은 국가별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숫자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이 한국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을 숨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박이 나서 내가 돈을 벌면은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 조언을 달라고 하면서 달라붙을 것인데 그때 내가 투자 조언을 줘가지고 대박 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잘안 되면은 그 탓을 다 나한테 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은 한 가지 또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난 부분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보유가 금지된 중국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들고 있다. 재밌죠? 니들 공산당 안 무섭냐? 시진핑핑이가 안 무서워. 자, 그 다음으로 이제는 한물간 분석가로 여겨지는 플랜B. 플랜B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RSI가 V자를 그렸다고 하면서 더욱더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아, 이제 플랜 B 말 누가 듣냐? 라면서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기도 한데요. 이 플랜 B뿐만 아니라 데이브드 웨이브도 이번에 긍정적인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저항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주봉 맥디를 보아도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등다운 반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쭉 미끄러져 내렸었던 비트코인. 해당 분석이 맞다라면 지금부터 약간 조정받은 후에 지대로 상승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가자.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신을 냈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알트코인들 엊그제도 많이 펌핑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떨어져서 지금 지지선 구간에 맞닿았다라고 하네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아마 여기서 반등하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의 지배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가 조금만 떨구면은 알트코인들은 그냥 전부 다 자빠져 버린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도미넌스가 지지를 뚫고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알트장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극상, 비트코인을 때려잡는 알트코인들의 하극상이 펼쳐지게 되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은 앞으로 어디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어제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남기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승한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비트맥스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라고 알려진 안젤로 BTC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도지코인 떡상 간다! 나는 이 떡상 코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를 거부한다. 한마디로 매도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트를 남겼는데요. 자, 정말 도지코인 이번에야말로 1달러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프로젝트 면만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폴리곤만큼 사업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발전을 거둔 그런 암호화폐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폴리곤 DEP 수치가 400% 증가하면서 생태계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즈니 엑셀레이터 선정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가격 또한 무지막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매틱 같은 경우,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될 때마다 코인이 소각이 되죠. 소각량이 300만 개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이 코인뉴스 정리된 소식들 잠깐 본다라면은 이 아칼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킹 공격으로 12억 달러가 털렸다라고 하고요. 아칼라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암호화폐 거래소 블루뱅스도 안타깝게 해킹을 당하게 되면서 3,200만 달러치 손실이 났다라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해킹. 자, 그 다음에 이란에서 저번 주에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해가지고 무역대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을 사용해가지고 해외 무역대금 결제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써보니까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 안방에서 채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란으로서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비트코인 계속 가지아를 외쳐보고 있는 이란.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많이 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더욱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한 유럽의 최대 재생 타이어 기업인 베큘러그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 라는 또 다른 비트코인 채택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10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는 16개월 이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채택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숫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터키, 이 튀르키예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데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목격된 비트코인 가게라고 하네요.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비트코인 500원어치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튀르키예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고, 자, 인플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나라 아르헨티나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일단 폭동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본 영상은 8월 11일 촬영이 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법정 화폐의 한계와 중앙은행들의 이런 악독한 짓들을 깨닫고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좀 살려주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